새벽 시간 전북 익산의 한 도로입니다. 갑자기 차량 바퀴가 튀어 오르더니 반대편 차선까지 굴러갑니다. 뒤이어 차량 두 대가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습니다. 사고 뒤 차량에서 내리는 이들. 고등학생 4명과 중학생 2명 등 모두 10대입니다.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이었습니다. 차들이 뒤엉켜가지고 바퀴도 날아가고 이리저리 파편도 많이 튀었던 상황이에요. 이들은 군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친 뒤 30분가량을 달려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익산에서 사고를 냈습니다. 훔친 차량으로 운전을 하던 학생들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이곳까지 밀려와 경계석에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. 이 사고로 차량 두 대가 파손됐지만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.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10대 학생들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실제 운전한 학생은 누군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.